참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지금 만들어진 과정부터 선거 앞두고 후보자가 될 사람들은 진짜 애가 탔거든요. 끝까지. 뭐 안철수 대표 마지막 이제 지역구 안 낸다라는 결정까지 여러 가지 통합의 과정 속에서 너무 오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왜냐하면 빨리 전열을 구축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될 시기에 끝까지 후보자들 애가 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경선 끝까지 다 치르고 저희 세대들 대부분이 사실 전략공천 받고 꽃가마 태워지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경선 다 치르고 제일 마지막에 공천 받았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선거운동을 해야 될 시기에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뭔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끝까지 내부 정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반문 정서가 크니 그리고 민주당 빼고 나머지가 다 통합을 하는 분위기니 깃발만 꽂으면 되겠지라는 오만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끝까지 서로 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통합이 늦어진 게 1차적인 어떤 패착이었고 그 상태로 어떤 대책도 없이 선거에 각개전투 들어갔거든요. 그냥 진짜 각개전투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니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다시 어떤 정비를 재정비를 해서 그 다음을 도모할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민적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구심점 TF를 만들거나 구심점을 뭐 누가 잡아서 당의 재건은 재건대로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TF는 TF대로 이거 말고도 오거돈 시장 관련된 것들 오늘 위안부 문제들 여러 가지들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 TF로 각개전투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느 하나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게 지금 선거 부정 의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밝혀져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거제도 중에 먹혈 코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도 되고 입법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계기가 된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 정말 의혹이 밝혀졌다, 진실로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국가의 어떤 큰 흐름이 바뀌는 일인데 제1야당이 지금 여기에 손 놓고 있다.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지금. 심재철 네.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번에 선거에서 졌지만 현재로서는 명목상의 가장 네. 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좀 살신 성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을 내가 이렇게 곁에서 보니까 자기 생각 외에는 전혀 생각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소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성 정치인분들은 이제 뭐 일단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거고, 기타, 왜냐면 저희는 유권자들이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정말 메시지가 하루에도 뭐 페이스 메시지, 카톡, 이메일, 전화, 저같이 초선 후보였는데도 이렇게 막 빗발치는데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님이나 현역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 압박이 엄청 날 거예요, 유권자들이. 확인해 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의혹이 생기고 이거 확인도 하고 싶고 검증 절차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제가 접촉했던 후보님들은 당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당에서 이거는 저렇게 미온적이고 그리고 외부에 언론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뭐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계열 이런 분들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에서 지금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나설 수가 있냐. 상당히 특히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은
당의 어떤 충성도나 당의 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않죠.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네, 네.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심재철 그 원내 대표가 하는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아 저는 그냥 TF만 구성해줘도 좋겠거든요. 왜냐면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요청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민경우 의원님 측에서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심재철 씨 자체가 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을 네, 저렇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일 것 같은데 네. 내가 한번 접촉을 했거든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네. 뚱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그냥 패배감에 다들 젖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을 개인적으로 패배감을 갖는 거하고 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슬퍼하는 거하고 공적인 자리에 수행해야 될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적 의혹은 이건 책임져서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기가 종로에서 패배한 거하고 네. 자기가 전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황교안 씨하고도 내가 접촉을 했죠. 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박사님 이건 당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 나섰다가 뭐 본인들의 정치 생명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당내에서 지금 먼저 나온 목소리가 조작설 음모론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패배 슬픔에 젖어 있는 후보들에게 달콤한 어떤 유혹처럼 들릴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해석이 먼저 목소리가 지금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먼저 나갔어요. 먼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네. 현재 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다르게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목소리는 왜 안 듣냐 이야기. 그 목소리를 들어도 먼저 나온 이 목소리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당권 다툼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 각자 계산 속에 있어서 섣불리 나서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으로서는 사실 당협위원장 정도급의 지위밖에 안 되는 그냥 국회의원 후보였던 낙선자 지위인데 게다가 저 같은 경우 사전투표로 뒤집힌 지역구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리인이 뭐니 그냥 적극적으로 맡기로 결심을 한 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문제. 그럼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러면 그걸 자꾸 파헤치냐 이야기.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젊은이가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왔는데 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덤으로 애들 다 키웠고 네. 나는 지금 별로 기대가 없다고. 왜 그런 거 하니까 내일 모레 어떻게 돼도 관계없는데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박사님 정도 되면 저는 그냥 우리나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재밌게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심재철 씨가 내보다 2년 2회 정도 위인데 네. 그럼 다음 커리어가 뭐고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을 던져야 될 땐 또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당 쪽 사람들은 잘하는데 말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네. 아니 살면서 네. 뭐 이렇게 길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참 이게 역사의 물줄기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선한 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선거가 이렇게 의혹이 생겼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는 진보 보수 잘 모르지만 보수 우파라는 분들은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뭐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 투쟁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래도 그 뭐 네, 네. 심재철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도 오래 하시고 네, 네, 네. 어떻든 간에 황교안 씨가 나간 다음에는 뭐 명목상이든 실질적인 간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치를 이번에 일단 시디기 때문에 좀 살신 성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상황 판단이 들면은 근데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신념이 없고, 신념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안, 뭐, 행동이 못 나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음모론이다, 조작설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주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결국은 공부 부족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황 판단하는 것이 네. 뭐 하다 못해 내가 볼 때는 반나절 정도 네. 내 유튜브만 보고 네. 아니면 또 반대편 유튜브 보고 네. 머리들이 다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네.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은 누굴 만날 필요도 없으면 집에 앉아서 네. 반나절 정도 진짜 진실이 뭔가. 네.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 건가? 네. 그죠? 네네. 네. 네. 참, 그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아,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법률지원단 TF든, 실태조사단 TF라도 좀 꾸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진짜 외부에서 민간들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송대리 사실, 뭐, 당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당의 지원이 이럴 때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호죽 답답했으면 네. 미래통합당 낙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 아, 내보냈고 네, 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을 위해서도 내보내고 내일은 그냥 미래통합당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아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의혹이 있는데 그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참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저는 부끄러워요 작년에 조국 사태가 기생충 영화랑 여러 가지 빗대어서 외신에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가 됐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거짓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외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에 이제 뭐 주도하신 분이 계시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입을 막게 할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이 사건은 내 생각에는 아마 통계학자나 정치학계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면서 연구될 수 있는 대상, 영원히 아마 한국에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유튜브나 개인들이 하는 것들도 다 기록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인데 어떻게 하실 이걸 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인데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 제1야당 역할을 해야죠. 네, 저 걱정이에요. 저. 네.